자, 그럼 8회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기능들을 쭉 설명 좀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영상을 조금 재미있게 화면을 좀 완성도 높게 이렇게 꾸미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플레이 한번 시켜보게 되면 장면이 갑자기 툭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경상 없이, 뭐, 이런 효과 없이 그냥 화면이 다음 거에 툭툭 넘어가게 되는데,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면이 넘어갈 때그 중간 변경되는 과정에 어떤 효과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 보이는 요 효과들, 요 버튼들, 요게 뭐냐면, 요 자리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눌러서 무언가 효과를 주게 되면 장면 전환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손으로다가 이를 톡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아래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물론 빠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피해도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꽤 괜찮은 장면 전환 효과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먼저 없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디졸브 앞장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뒷장면이 나오는 이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페이드 블랙, 페이드 화이트 뭐쭉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볼게요. 자, 디졸브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드 블랙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페이드 화이트 밝아졌다 나오고 뭐 이렇게 밀고 가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면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 뒤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자물쇠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누르면 이제 이런 효과라고 합니다. 좀더 특별한 느낌이 나는 효과이긴 한데 굳이 이거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효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비용이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몇개 있네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죠. 꽤나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또쭉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를 다,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그냥 가장 만만한 디졸브 효과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어떤 효과냐면 전체를 다 동일한 효과를 적용시켜줄 때 쓰는 건데 이게 광고를 봐야지 되는 효과인 것 같더라고요. 자, 동일한 효과를 줬을 때 모두 선택을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광고를 보래요. 광고를 보고 나면 효과를 쓰거나 아니면 광고 제거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건 아마 비용을 지불하는 걸 텐데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주간 월간, 연간, 11,900원, 평생 34,900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냥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하나 효과를 좀 줘보겠습니다. 뭐 아까 개별적인 효과를 줘도 되는 거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런 효과가 들어간 거고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제 겹치는 것 같으니까 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그 다음 거부터 차례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페이드, 그 다음 것도 페이드, 그 다음 거는 슬라이드,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그 다음 거는 아래로, 마지막 거는 이렇게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효과 다 들어갔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기 지금 보시면 효과들이 적용돼서 효과가 실행되는 시간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요 시간. 여기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효과들이 있는데 요 시간을 얼마나 줄 건지는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저 0.1초에서 최고 2.5초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짧게 한번 해줘 볼까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짧게 들어가겠죠? 거의 티도 안날 정도로.
이거를 좀 길게 줘볼까요? 제일 긴게 2.5초인데 천천히 꺼먹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0.1초에서 최대치가 5초까지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왜 다르냐면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시간 내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에는 효과들도 적용되는 시간의 편차가 좀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자, 일단 얘는 시간을 한 3초를 줘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일 수가 있고, 자, 완료 누르고 나가게 되면 효과가 먹었겠죠? 자, 그럼 플레이. 장면 전환되는 부분 유심히 좀 보세요. 이런 식의 효과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효과들을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장면 전환 효과를 줬습니다. 자, 이걸 다 끝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선택한 다음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각각 클립들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무언가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눌러서 아까 봤던 것처럼 크기 변경 여기서 가능했었고요. 네. 위치를 바꿔주거나 위아래를 바꿔주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려 나가서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네, 원하는 걸 적용시켜 줄수 있는데 이거 다 취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이거는 사실 배경을 줘도 여기서는 효과가 좀안 보이는 게왜 그러냐면, 이 효과를 줬을 때, 이 보이는 이 그림이, 배경보다 크죠? 그래서 배경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나가서,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얘를, 그 다음 거를, 뒷배경이 보이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색깔로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별도의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누르면 적용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역시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 전체를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려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봤던 것처럼 아마도 얘도 광고를 봐야지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해제를 하고 빠져나가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색상, 그라데이션, 패턴, 이미지 중에서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색상을 한번 넣어줄게요. 그게 눈에 잘띌것 같으니까. 저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시키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니까 이게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뒷배경이 붉은색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배경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여지는 방법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 있어 쓸수 있는 거는, 우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쓸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정도를 이용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 효과, 이건 아까 보셨던 것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보정 부분은 이 보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역시 예,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터. 아까 보셨던 이런 다양한 필터 효과도 더불어서 함께 줄수 있고요. 효과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효과와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보이는 효과와 이 필터를 같이 주게 되면 예, 효과가 둘다 겹치는, 그래서 이제 충돌되는 이런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완료가 나가고요. 시간. 지금 이거 우리가 딱 7초 잡아놨었는데,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겠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원래대로 7초만큼만 잡아놓겠습니다. 아예 여기에서 그냥 시간을 0.5초, 1초, 2초, 4초, 10초까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선택할 수 있고, 좀더 세밀하게 몇점몇 초까지 잡아주시려고 한다면 위에 보이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시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역시 밑에 있는 요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약간 이 겹쳐진 부분에서 불투명도를 주게 되면 이게 사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 아까 그 PIP처럼 이미지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진 부분에서 투명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줄수 있겠죠. 그리고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크로마키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마키는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의 이미지가 겹쳐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완료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블러, 부드러운 효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고요. 그리고 복제, 이건 이제 똑같은 거 복사해서 한개더 만들어 놓는 것. 그 상태에서 이제 효과를 주게 되면 동일한 사진 두 개를 가지고 각각 효과를 준다던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교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난이 사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거다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교체.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게 되면 난 이거 다 바꾸고 싶어요. 확인. 그러면 바뀌었죠. 효과는 똑같은데 사진만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정보 한번 눌러볼까요? 이 사진에 대한 정보. 이 사진은 타입은 포토고, 포맷은 JPG고, 이미지 사이즈는 얼마 넣고, 실제 적용된 사이즈는 얼마나 다,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건 뭐냐면, 이 기능은, 여기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기능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서 메뉴 위치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태블릿이기 때문에 화면이 커서 이 메뉴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 보이는 영역이 되게 이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여지는 아이콘의 개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여기에서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쓴다 하면 시간을 위로다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뭐 교체 작업을 좀 자주 할것 같아. 얘를 좀 위로 보낸다던가. 이렇게 메뉴가 놓여지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쭉 해줬는데, 몇 가지를 더 넣어볼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화면 아래쪽이나 이런 데에다가, 요즘에 보면 그 화면에다가 자신만의 어떤 로고나 마크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넣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넣어주느냐? 그때 쓰이는 게 PIP예요. 자, PIP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눌러서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한번 넣어줘볼까요? 이게 제 딸아이가 만들어준 저의 심벌 마크인데, 자, 이거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 좀 조그맣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한쪽 구퉁이에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저는 모든 영상에도 이 효과가 다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누른 다음에 쫙. 그러면 모든 화면에 이렇게 같은 자리가 있겠죠. 이런 것도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한번 해줘보면 좋을까요? 중간중간에 자막들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막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방법은 어차피 다 아실 테니까, 여기다가 효과음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효과음. 자, 그러면 오디오에서 효과음. 좀 재미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액션 공포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 효과음이 들어요. 그러면 완료. 그랬더니 자, 이런 효과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또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완료 누른 다음에 역시 효과음. 이번에는 사이렌스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아, 크리스마스 종소리 재밌겠네요. 너무 길다.
짧은 걸로. 무한 넣어주겠습니다. 또 이만큼 가서 이쯤에다가 또 다시 효과음. 이번에는 박수. 이런 효과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넣어줘도 좋겠네 하겠네요. 이건 또 지우고요. 여기다가는 효과음 좀 너무 긴거 말고 이번에 만화에서 뿅뿅거리는 소리들. 이거 좋네요. 유광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에서는 이번에는 효과음에서 발걸음. 별론데? 이거 한번 넣어줘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동물 소리 한번 넣어줘볼까요? 고양이.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소리가 쭉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완료도로 나가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버튼들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런 효과음들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깔아줄게요. 여기서 보이는 이 배경음악을 이용해서 음악을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여행에 맞는 소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효과만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소리가 중간에 잘리긴 할 거예요. 너무 기니까 얘가 안 맞아서 중간에 잘리긴 하겠습니다만. 또 끊기죠. 사실 이게 형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앞에서 볼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끝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소리를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여기 보이는 여기 음속은 아예 소리 안 들리는 것. 이건 이제 음량. 현재 소리가 100% 소리라는 얘기이고 페이드가 이제 우리가 쓸 건데 페이드는 뭐냐면 아까 영상 변환할 때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밝아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드 인은 소리가 제로였다가 커지는 것. 그리고 페이드 아웃은 100이었다가 0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자, 먼저 여기에서 자, 페이드. 그랬더니 시작 부분 페이드. 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페이드를 넣어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시간을 좀 길게 늘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끝부분. 현재는 없어서, 소리가 없어서, 끝부분을 일단 넣어주고 볼게요. 끝부분에다가 페이드를 넣어주게 되면, 자, 없었을 때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끝났는데, 페이드를 넣어주고, 시간을 얘도 역시 3초 잡아줘 보겠습니다. 점점 작아지죠?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역시 완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끝나는 분 한번 가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 효과음 넣어준 이게, 너무 앞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얘를 효과를 좀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얘를
얘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이는, 요게 뭐냐면, 이거 전체를 끌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보내볼게요. 아예 이렇게. 그 상태에서 완료를 눌렀더니, 아까 앞에 있던, 요 자리에 있던 소리가 사라져서 이제 뒤쪽으로 다 넘어갔죠. 예, 요거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끝날 때, 인사말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자막을 한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글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라벨하고 자막을 좀안 봤었는데, 라벨로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적당한 거를 선택하시고, 저는 요걸로다가.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래서 위치도 얘를 살짝 돌려서, 아, 얘를 그러면 아래로다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얘를, 아이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효과가 또 이제 텍스트 효과 들어갔겠죠? 역시, 여기에서 완료 버튼 누르고 나가신 다음에, 자,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맨 뒤로다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효과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으면 완료 누르고 나가시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색깔이 좀잘안 보일 것 같아요. 글자 색깔이. 그러면 글자 색상 좀 바꿔주죠. 뭐, 눈에 좀잘 띄게 하기 위해서 보라색은 괜찮으려나? 잘안 보이네. 어떤 색깔이 잘 보일까요? 빨간색? 잘안 보이고. 이 정도로 다 넣어줄까요? 그냥?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완료. 이 테두리 색깔은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 선택한 그거 그이 샘플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고 안에 있는 글자만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뭐 글자 체니 뭐니 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완료 버튼 누르고 나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추출하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빠져나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블로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캡컷하고 비교해보자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 광고예요.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건 뭐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앱의 특성상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광고를 보게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고요. 자, 그럼 홈 버튼으로 나가고 자, 일단 빠져나가서 갤러리에서 보시면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편집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스토리를 잡지 않고 기능들을 넣어서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주로 보여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영상 촬영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목소리 녹음도 하셔야 될 것이고 뭐 영상 배치부터 편집부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한 번쯤 꼼꼼하게 계획을 잡고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자 목적에 맞는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능을 익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강사였습니다.